자, 아무튼 그녀의 어떤 작품이 좀 각광받지 못했던 그녀가 죽고 나서 직후에 인격적인 거는 전문적인 영역이었고 그다음 정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아, 이 새끼야 왜 죽었어요? 아니 이게 그 당시에 프리베어로 됐던 이게 프리벨 단어 중요합니다, 이거. 프리벨은 만연했던 이라는 뜻이에요. 유행했던. 얘는 이제, 수동태로 못 씁니다. 이건 자동사라서 프리벨 만연하다, 이렇게. 그래서, 월 프리벨도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역사랑 어떤 종교적인 주제가 좀 인기가 있고 만연했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거여서 좀 그랬다 그런 거지. 자, 뒤로 그러나 이제 나오네요. 자, 20세기. 자, 이제 현대는 아니죠. 아무튼 1900년대에 왔을 때 Maria to America's work was re-evaluated. 그죠? 자, 그러나 왜뭐 있어? 보는 거야? 아니, 여기 잘라가지고 이름이 여기는 이래 앞에는 이래 썼는데 내가 이래 썼어요. 어디 봐? 다른 사람인가? 아니, 같은 사람이지. 어디가 이름이 달라? 아, 아니야, 딴거 봤어. 이게 한 부분 잘라져 있는 거. 자, 아무튼 그러나 해서 자, 20세기에 이 메리안의 작품은 re-evaluated, 자, 재평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자, 다시 평가되다. Historians and artists began to recognize her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and her passion that contributed so much to early modern science. 자, 역사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자, 뭐뭐 하기 시작했다. began to recognize 그녀의 엄청 뛰어난 그 accomplishments, 자, 업적, 업적, 업적과 그리고 그녀의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걸 이제 인정해주기 시작했는데 이두 가지, 목적 1번과 목적 2번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참 대단했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초점이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거에 좀더 있으니까 자 그런데 contribute to죠. 원래는 to인데 이렇게 그래서 contribute to인데 매우 많이 기여했었던 그지? 초기 현대 과학에 그런 기여했던 이런 그녀의 엄청난 업적들 업적과 그런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기니까 I 해줄 수 있고, 자,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고, 이렇게. 그래요. 자, 이제서야 이렇게 했는데, 자, in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 Germany put her portrait on their 500 mark bill. And today,
named after her. 그래요. 자, 뭡니까? In recognition of. 자, 뭐뭐를 인정하여. 하나의 업적을 인정해서. 라는 거죠. 아, achievement, 업적. 그녀의 업적을 인정해서, 인정, 해서,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로서, 독일이, 놨다. 그녀의, 자, portrait. 초상. 그녀의 초상화? 그녀의 초상화를, 자, 그들의, 500 마르크 지폐에 그녀의 초상화를 넣었대요. 그 지폐에 나올 만큼 대박인 거지. 대단한 거지, 진짜. 우리는 막 세종대왕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교들, 거기에, 그러니까 독일의 많은 학교들이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 졌다. 여기서 이 학교 입장에서 be named after. 자, 이 표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수동태 썼다는 거. be named after가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지다. 얘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름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써야 돼. 이거 그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Maria Sil Sibylla. Maria was a naturalist whose passion for plants and insects left its mark on the science world. World. 뭐 찾아보죠? 네. 뭐 찾아보죠? 환율이요. 환율? 자. 땜이네. 어? 자, 이 메리안은 naturalist, 동식물학자. 네츄럴리스트는 동식물학자예요. 자연 그 학자니까. 응, 동식물학자였다. whose 나왔으니까 이런거 중요하죠. whose 나오면 중요하지. whose 뒤에는 예,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왔다는 거. 그래서 whose 자리에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뭐 이렇게 그런 그녀의 열정. 자, 아무튼 근데 식물과 곤충을 향한 열정이 남겼던 자, 그것의 흔적을 남겼다. 열정이 그러니까 곤충과 동식물에 관한 그녀의 열정이 그것의 흔적을, 여기서 그것을 열정이야. 열정의 흔적을 어디에? 과학계에 이렇게 흔적을 남겼던 그러한 동식물학자였다. 네. 참 열정이, 정말 열정이 정말 그거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런 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과학계의 어떤 흔적을 남긴 거. 자, while other scientists, 이제 과학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나올 겁니다. Yeah. While other scientists of the day were debating whether or not insects grew out of mud, she demonstrated the stages of metamorphosis. 그렇죠?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을 짓고
동안에 자 다른 과학자들 뭐 그 당시 of the day, the day 그 당시 다른 과학자들이 자 were debating, were debating 하고 있었죠. 뭐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 네. 자 뭐인지 아닌지를 whether or not 자 이거 whether가 여기 이제 3과 핵심 문법이니까 네. 이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아 뭔지 아닌지 자 얘네들이 지능에서 이렇게 뭔가 나왔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증명했다 입증했다 demonstrated 했죠 그 변태 단계 변태의 단계들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과학계의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거죠. To the art world. 여기서 흔히 맞게. 여기서는 과학이었고요. 여기 이제 예술로 넘어갔는지. 네. 그래서 흐름이 좀 바뀌니까. 자, 예술에서는 Man was one of the first to show the artistic power of nature. 그 노래하는 뭐뭐 중에 하나였다 The first 자 최초 중에 하나 자 뭐뭐 했던 보여준 거지 자 뭐의 자연의 예술적 힘 자연의 예술적인 힘을 보여줬던 최초 중에 최초 인물 중 하나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연 자체가 어때? 매우 자연 자체가 어떻다? 매우 아트 자연 자체로 그러니까 나비 이런 그쵸 곤충 이런 애벌레 그지 석류나무 그 꽃들 이런 거 자체가 예술이다 그쵸 자, despite 자, the doubt 자, 여기서 이제 자연 그러니까 예술계 하고 이제 여기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죠 자, despite the doubt, suspicion and ridicule she faced for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en Marianne is now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fic illustrators in history. 라고 나오네요. 이 문장 구조가 좀 간단하지 않아서 원래 보통 교과서에서 보통 질문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제 결론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잘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외워라 자, despite 이게 전치사니까는 이렇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되고 although 도 이런 거 안 되고 자, 그러면 잘 봐 이거 그리고 이거예요 세 개 자, doubt 하면은 의심, suspicion 하면은 그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서 뭐 의구심, 뭐 의심, 의혹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심과 의혹 그리고 ridicule 조롱입니다. 이게 ridiculous 하는 말이 나오네. 말도 안 돼. 타문이없는 할 때 ridiculous. It's ridiculous. What the? 그래서 ridicule. 이제 말도 안 된다는 뜻인데 ridicule 하면 조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아무튼 그녀 입장에서 그녀가 이런 거 받았다는 거야 의심, 의혹, 그 다음에 조롱 맞지? 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도 명사구가 나온 거야 지금 다 명사구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얘가 꾸며줬어요 여기 쉬부터 잘 봐 그래서 여기까지 봐봐
그녀가 직면했대요. 여기에 목적을 빠진 얘네들이다. 얘가 우리 다 이거 직면하다가 얘가 타동사로 쓰여서. 그래서 뭐요? 그녀가 직면했던으로 되는 거지. 네.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for가 나왔어요. 이 for는 뭐기 때문에라는 뜻이야. 이유, 이유. 이거에서. 그래서 for가 여기서 이유야. 뭔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유여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받은 거야. 동의는 알겠어? 근데 뭐라? Be so different from.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야. 그지? 뭐라는? 일반,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그니까 그, 무슨 말이야? 그때 기준으로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그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현재는 어때? 현재는 그래? 옛날에 과거의 여성들이 자기 그 뭐야 발언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여성의 권리는 없었잖아. 네. 예전에 그지 거의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남성의 뭐 전유물 뭐 남성의 소유물 이 정도로 예전에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여성과 그 당시에 그냥 고분고분하고 야 너 시집이나 잘가 무슨 씨 이런 거였잖아. 맞지? 옛날에 그거와는 so different, 너무나 달랐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뜻이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가 직면했던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ianne은 지금은 이렇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는 진짜 진리를 위해서 진짜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였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 고난 같은 게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녀는 현재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절대 본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에 물러서지 말아라. 자, 그래서 여기 자, 저 이거 후디 아이인데 전치사. 자, 뭐 그래.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이제 간단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be known as 지금 현재는 뭐라고 알려져 있다. 자, 뭐뭐 중에 한 명, 원어부터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 그죠?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과학 사파과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라. 가장 훌륭한 과학 사파과 중 illustrate 하면 illustrate가 이제 뭔가 이제 그림을 사파식으로 넣다 이런 거니까 illustration이 사파니까 그죠? 이 사람은 과학적인 그 사람은 본인이 관찰한 걸 이렇게 해서 했지만 본인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게 너무 그거 해서 벌레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근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또 대단한 그런 게 됐네요. 그지? 자 아무튼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그 다음에 여기 속수명사 최상급하고 오케이? 그녀가 굴복하지 않았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사과는 됐죠? 지금 이거를 꺼버리면